적잖아요 지금. 약간 늘려지고 늘리고 기장 줄이고 소매장은 그냥 가고 소매살 소매 뜯어내야 돼요. 소매살을 배치해야 되겠죠. 이 패드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한 2cm, 3cm, 1.5cm 넘는 것 같아요. 소매 이동선은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거의 이동선 역시입니다. 처음에 늘릴 거니까 일단 표시해놨으면 이제부터 봐도 늘리던 것도 그냥 이제부터 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처음이라도 기장은 한 2인치 정도 기장인데 1인치 반만 줄입니다. 그냥 이리 있지만 우선 이제 한번 밑단부터 바지도 마찬가지 상의도 마찬가지 밑단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 맞춤인 거인데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장을 먼저 잘라내야 되겠지. 원래는 다리가 스팀처럼 나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한 기장이죠. 너무 올라오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은 골라줘야 되는데 우라판으로 뜯어야 되는 거예요.
섬유를 뜯어내야 되겠죠. 대신이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판부터 해도 되고 뒷판부터 해도 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먼저 하는 거예요. 아까 힘줄은 2인치 줬으니까 2인치 대신에 줄일 거야 아닙니까? 누구한테 잘 기다리고 싶어요. 너무 튀어나갔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한번 갈게요. 안 되면은 이제 터대야 됩니다. 막 터대야 될 것 같은데. 딱 여기가 기장인데 이걸 뜯어내야 되겠지. 몸판에 맞춰서 기장을 잘라내야 되겠죠. 반인치가 커야 된다 했지. 제가 어느 정도 잘라놓는데 반만 그대로 가볼 테니까요. 이렇게. 옆에만 쳐내겠어요. 그냥 박은 대로 그대로 박을게요.
비밀이네요. 사진을 보면은 암홀은 다 맞아요. 위에 어깨만 신었기 때문에 손에는 그대로 다 할 거예요. 밑에 턱만 조금 줄여주고 다른 데는 다 그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항상 내릴 때 이렇게 일본 말로 샥다라고 샥다. 한국말로 별 흐름. 캐시미어 작업할 때는 항상 그 결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거 뭐 선배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여기하고 아까 이동선 있었죠. 이동선 이 정도 이동선 섬의 이동선 이렇게 맞추면 맞춰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3분의 2.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둘. 제일 먼 쪽, 오른쪽부터 계속 꼭. 이렇게 만져줘야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문양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꽉 누르지 말고 처음에 조금만 형태 딱 잡아줬다 그러면은 딱 누르면 돼요.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시미어 바지인데요. 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이 입었어. 굉장히 좋은데 36으로 늘려달래요. 36으로 4인치 정도 되는데 지금 눈을 낼 때 없고요. 이 주름량을 뺄 겁니다. 2인치밖에 안 되는데 지금 눈이 없지? 여기도 늘 때 없는 앞주름까지 싹 빼야 되겠습니다.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를 빼야 되는데 앞판 주름을 싹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진이 되거든요. 앞에는 이렇게 크고 적고 뒤에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상의 할 거고요. 다지면 그래서 허리를 뜯어서 주름을 다 펴겠습니다. 펴고 재단을 다시 해서 기장도 약간 길고 허벅지도 지금 남잖아요. 미시 이걸 좀 쳐내버리겠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주머니 같더라면 이거 다 뜯어야 되겠죠. 여러분, 버섯급들이나 중급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주 첩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기장도 뜯어야 되겠죠. 기장은 기장도 길니까 호황 소리가 지금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Poco ca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두개 똑같이 시작하네. 두개 36만원 미안해. 내가 팀을 하나 받아놓고 어떻게 재단할 건가 봐야 되겠죠. 사진은 제가 봤을 때 바지 패턴이 정상적인 바지 패턴이 아닙니다. 여기는 허리는 접인데 여기 남잖아요. 이 부분 주름이 붙은 부분을 여기를 파줘야 됩니다. 이게 네, 핵심입니다. 이 허리만 맞춰놓으면 여기 푹 들어가 버려요. 여기가. 이 부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잘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원래 박혀 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원래 이제 키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는 부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남잖아요. 지금 이거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들 기저귀 차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내주는 거예요. 미신은 엄청 짧습니다. 보통 기본이 한 4인치만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허리가 이 정도 크니까 미시 땡기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미시 좀 키워주고요. 이거는 잘라가도 있습니다. 시계만 넣고. 이 부분을 파주어야 부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 핵심이죠. 이 부분하고 이 남는 부분하고 허벅지 부분하고 여기하고 밑은 당기고 이게 작기 때문에 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넓어서 큰 거죠. 그 선을 자연스럽게 한번 잡아주고 싶어요.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맞췄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맨날 키워줄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여자고 남자고 히프가 잘 나와야 옷이 이게 곡선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여기도 크고 이쪽은 좀 많이 차고 무릎선은 좀 적게 이렇게. 지금 무릎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무릎선을 향해서 이 선을 잘 봐줘요. 이 선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너무 크고 전체적인 바란스를 봐줘요. 보면은 이 정도처럼 제가 보니까 여기서 무릎선 잘 잡아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려져 나가는 양이잖아요. 밑은 여기는 키워줘야 돼. 그대로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너무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두 번만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송구처럼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더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너무 커서 안 그러면 또 이쪽을 손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옷이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라버리고 1cm만 더 잘라버리고 1년도 좋고 10년도 딸기도 적지는 않습니다. 딱 맞추네.
여기는 뾰족하니 나오고 간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만든다고 듣고 있거든요. 주름 바지치고는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 2인치 정도 바지치고. 여기 자공선도 맞아야 되겠죠. 안정도 맞네요. 그러면, 나일론으로 자리를 딱 잡아주고. 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완성선을 잡겠습니다.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하고는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데 얘가 많아서 허벅지 많아서 천들기입니다. 밑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 재단할 때는 우선 잘라보면 안 되죠. 나중에 누가 덜렁거려서 오바락을 치려면 오바락을 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끊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끊고 이게 우라가 물고 있기 때문에 오바락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바로크 쳐가지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면 다리별이겠죠. 오바로크 쳤는데, 오바로크 쳐 박았는데, 파카링이 들어갔잖아요. 쫙 잡아주고. 딱 땡기면 다 잡아주고. 뒷판은 항상 할 때게, 박았잖아요. 1인치 시접이 없는데 시접이 항상 이 정도 남잖아요. 1인치 반 정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옷이 입었을 때 안에서 땡겨요. 항상 늘려주시고 이쯤 가면은 이렇게 딱 땡겨주면서 그 밑에를 땡겨주면서 이렇게 딱 가려줍니다. 다려야 되겠죠. 다릴 때 이게 됐고 지금 벨트 고리는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놨으면은 한치 났잖아요. 이렇게 놔서 손을 이어보면은 바깥쪽 재봉선이 만져질 거예요. 주머니 있는데 재봉선 그 선하고 맞춥니다. 바깥 재봉선하고 그리고 이걸 한나를 이렇게 찢어놓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나 이런 스킨 자국이 남아요. 자국이 남잖아요. 이때는 밑으로 이걸 일본말로 색깔을 해야 되니까 혀를 여기 있으면 스킨에 스킨이 말고 아까 그 밑으로만 내야 됩니다.
중앙이 두 번이 세는 거예요. 빠르지 원래 중앙이 가려져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를 섬을 넣어가지고 겹친 부분이 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겹친 걸로 좀 밑에서 당기지 말고 이 입쪽에서 겹친 부분을 싹 빼주면 돼요. 그냥 이쁜 곡선이 나오죠. 이 곡선이 나와야 옷이 제대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이 안 떨어집니다. 여기만 다려주면 되겠죠? 오른쪽 주머니부터 이쪽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와야 정상이에요. 약간 커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따싱은 무슨 따싱이에요? 이게 더 싸서 비싸요. 요즘 핏이 하나 이렇게 안 나온다. 일반들에 뭐 나왔습니다.